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과 쇼핑하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4개의 대화문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응용 대화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대화문에서는요, 옷을 샀는데 그 옷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한 사이즈, 한 치수 큰 걸로 교환하는 것, 바꾸는 것, 이런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시 받는 것, 환불을 받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발인데요. 신발을 한 사이즈 큰 걸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한 사이즈 큰 것이 없어요. 매장에, 가게에, 창고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돈으로 돌려받게 됐습니다. 환불을 받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지난주에 사셨나요? 아니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어서 바꿀 수 없나요? 아, 그게 아니라 지난주 세일 기간에 구매하신 건 교환이 어려워서요. 세일 기간에 사신 게 아니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이거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신어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네, 그럼 240으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품은 240 사이즈가 없네요.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상은 사이즈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는 어떠세요? 그래요? 다른 색상은 별로인데. 혹시 좀 기다리면 들어오나요? 죄송합니다만 언제 입고 될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럼 일단 환불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증 주시겠어요? 여기요. 혹시 그 색상으로 240 들어오면 연락 주시겠어요? 네,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여기 좀 적어 주시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바꾸다 라는 거니까 처음에는 교환을 하고 싶었어요. 그죠? 네, 혹시 지난주에 사셨나요? 아니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10일 정도 됐다 라는 거죠. 너무 오래되어서 바꿀 수 없나요? 아, 그게 아니라 지난주 세일 기간에 구매하신 건 교환이 어려워서요. 무슨 뜻이에요? 세일이라는 것은요, 할인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싸게 판매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 할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구매하신, 그러니까 샀어요, 교환이 어려워요, 바꿀 수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할인 판매하는 기간에 사면 바꿀 수 없어요, 이런 것이요. 지난주 세일 기간에 구매하신 건 교환이 어려워서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일 기간에 사신 게 아니라면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교환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이거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신어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네, 그럼 240으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품은 240 사이즈가 없네요.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상은 사이즈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얀색은 어떠세요? 지금 까만색, 블랙 컬러는 없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요, 다른 색상은 별로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거죠. 혹시 좀 기다리면 들어오나요? 죄송합니다만 언제 입고 될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제 원래 이 입고라는 것은 창고에 들어오다 라는 뜻인데요,
가게에 들어오다. 가게에 물건이 들어오다 라는 의미로요. 입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일단 돈으로 주세요. 환불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증 주시겠어요? 여기요. 혹시 그 색상으로, 그러니까 블랙 컬러가 되겠죠? 혹시 그 색상으로 240 들어오면 이것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락 주시겠어요? 네,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여기 좀 적어주시겠어요? 써주시겠어요? 쓰다, 적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 좀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혹시 지난주에 사셨나요? 아니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어서 바꿀 수 없나요? 아, 그게 아니라 지난주 세일 기간에 구매하신 건 교환이 어려워서요. 세일 기간에 사신 게 아니라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럼 이거 한 사이즈 작은 걸로 바꿔주세요. 신어보니까 좀 크더라고요. 네. 그럼 240으로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상품은 240 사이즈가 없네요. 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상은 사이즈가 있는데 화이트 컬러는 어떠세요? 그래요? 다른 색상은 별로인데 혹시 좀 기다리면 들어오나요? 죄송합니다만 언제 입고 될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럼 일단 환불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증 주시겠어요? 여기요. 혹시 그 색상으로 240 들어오면 연락 주시겠어요? 네, 꼭 연락 드리겠습니다. 연락처를 여기 좀 적어 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교환이 안 돼서 환불, 돈으로 받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말랑말랑 찰떡 팁, 이것을 준비해서 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